보세요. 울먹거리는 것 보세요. 벌써 올라 그래.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알량농장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동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애들한테 약간 뭐 키울 겸 분양도 겸하는 애들이고요. 뭐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억울하게 생긴 원뱀 납텔개코고요. 그 중에서도 레디스 옥시덴탈리스입니다. 보시면은 눈매가 세상 억울해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억울합니다. 눈매가 눈망울이 진짜 크죠. 애들은 겁이 많고 겁이 많은 종으로 유명한데요. 살림은 그렇게까지 엄청 예민하고 엄청 겁쟁이는 아니에요. 하고 애들은 샌드 바닥질 좋아해서 샌드에서 이렇게 살기 가능하고요. 아, 수도 수분 사용하시면은 살기 아주 편합니다. 근데 꼭 필수는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는 이 수도 수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꼭 넣어주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키울 때 필수는 아니겠죠? 아, 샌드 간만에 만져본다. 제가 알량농장에서 샌드를 만져볼 일이 없잖아요. 귀엽죠? 진짜 귀엽죠? 카와이. 귀엽습니다. 자, 다음 개체로 풀어넣어보자고요. 아, 포동포동 꼬리도 귀엽고 엉뚱한 겁쟁이. 그만 건들게요. 얘는 겁이 좀 많네. 꼬리 딱 들었다. 카와이합니다. 엄청 귀엽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는 도마뱀 중 하나예요. 그리고 안 건들게요, 여러분. 꼬리 자르겠다. 엄청 겁쟁이죠. 생긴 게 세상 억울해요, 진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보세요. 울먹거리는 것 보세요. 벌써 올라 그래.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벌써 올라 그래요, 여러분. 억울이 동화균들 알량농장에 온 지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밖에서 배변을 하고 살을 먹이가 사라지는 걸로 봐서는 먹이를 잘 먹고 있는데. 애들이 워낙에 소심해서 지금 먹이 먹는 것을 잘 안 보여주네. 한번 그래도 실험해봅시다. 먹이를 아니 주놓으면 잘 먹던데 이렇게 꺼내서 주려고 하면은 잘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먹네? 이제 먹네요. 적응을 완벽하게 했나 봅니다. 저도 먹네. 그리 밥 먹는 거 귀엽다. 표정부 엄근진 진지한 것 봐. 오늘은 어구리 시리즈입니다. 어구리 개구리들도 보여드릴 거예요. 얘는 완벽하게 적응을 안 된다. 머리 큰 거 봐. 얘 완전 귀여워, 진짜. 어쩜 이렇게 귀엽지? 너무 귀엽습니다. 얘는 아직 적응이 완벽하게 안 된다. 그죠? 애들이 다 먹이를 안 먹진 않아요. 다 잘 먹어요. 먹이를 뿌려놓으면 다 없어져 있더라고 하는 생각. 얘는 진짜 적응이 완전 좋대. 움직임 봐봐, 너무 귀엽죠? 이 맛에 납테일 키운다고요, 여러분들. 너무 귀여워. 자, 일단 납테일 개코는 분양가가 어떻게 되냐. 준성치예요. 지금 준성치 사이즈고, 한 쌍에 70만원입니다. 한 쌍에, 한 마리가 아니라, 암컷 수컷에서, 하고 얘들의 종류는, 납테일 개코, 그 중에서도 옥시덴탈리스, 레비스의 옥시덴탈리스고요. 다음에 어구리 개구리들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 입고된 토마토 프록입니다. 짭토고요. 분양가는 한 마리에 3만원씩 분양하고 있고. 애들도 눈매가 엄청 억울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억지 억울함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꺼내서 보여드리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솔직히 납틸개코는 그냥 사람들이 억울하다 해서 억울하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눈망울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애들 생긴 건 진짜 개 억울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벌써 이 기소쯤에 있는 이 얼굴. 근데 얘 너무 어려서 특히 억울함이 안 묻어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심술궂게 생겼나? 제가 원래 그 옛날에 납필개코가 억울이 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완전 옛날이죠? 전 딱 얘 보자마자 와 완전 억울하게 생겼어 이 생각 했었거든요? 억울하게 생겼네. 봐봐요. 이 눈매하고 봐봐. 눈매 촉촉하고 이기소침한 이 표정 봐봐요. 개억울해 그냥. 근데 또 그에 따라서 좀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고.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 잘 연출이 안 되네. 옛날에 본 제가 키우던 토마토들은 진짜 개억울하게 생겼었는데 너무 어려서 그런가 봐요. 완전 애기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먹이도 잘 먹고 잘 크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말씀드렸고, 얘들은 사이테스 종이라서 입양을 하시면은 사이테스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높은가? 요즘 구하기 힘들던 집들아 미쳐 직접 키워서 먹입니다. 잘 먹죠. 사실 알량장에 있는 생물들 중에 암목애들은 아예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물들보다 제가 더 밥을 안 먹어요. 저는 군것질만 좋아하거든요. 얘들은 밥 잘 먹습니다. 얘들이 토마토 프록이 진짜 크면 너무 귀여워요. 토마토 프록 크면요. 이 특유의 어그러미 봐봐. 딱 이 각도야. 얘 봐봐요. 이게 뭐가 억울한 얼굴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그냥 억울로 소인 억울하다고 쳐주세요. 잘 봅니다. 옛날에 봤던 후각은 진짜 억울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안 나오네. 아래에서 위로 내려다 봐야 되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알량장에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제가 알량장에 크레를 최소한만 갖다 놓고 잘 안 키웠었는데 이번에 크레를 좀 옮겨놨어요. 보시면 뭐 아잔틱도 있고요. 아잔틱? 색깔이 너무 빠졌다. 파업을 좀 제대로 해놨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이쁘죠. 아잔틱도 있고 핵곡컬 카푸치노도 있고 진짜 국내 최고 퀄리티의 그 크라운핀이라고 자부합니다. 보시면은 이 눈썹까지도 크라운핀이 번지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퀄리티의 핀 카푸치노라고 자부를 하고요. 뭐 다양한 크레들 뭐 아잔틱부터 카푸치노 프라푸치노 다양하게 있으니까 알량장 원래 양서류 보러 오는 집이었잖아요. 근데 양서류뿐만 아니라 파충류 그 중에서도 크레 보러 올만하다. 그 외에도 파충류 많아요 알량장에. 킹스네이크들도 있고 앙그라마인이도 있고 페트리게코도 있고 나테리게코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한 번쯤 단순 개구리만 보고서도 단순 개구리 때문이 아니라 동화변 보러도 한 번씩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막 엄청 고퀄 이런 건 아닌데 화이트가 너무 진하더라. 제가 퓨어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얘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퓨어는 색감이 담길까요? 좀 누래 보이나? 좀 누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진짜 하얀 애도 있고 예쁜 일이 많으니까. 또 베이비들도 종류별로 있고요. 알량장에서는 일단은 알량장의 수컷들은 카푸치노 혹은 아잔틱밖에 없어요. 노말이나 릴리 수컷입니다. 근데 저희가 3만원에 미구분을 분양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진짜 뭔지 몰라서 그래. 보세요 이런 애들. 물음표 뭐냐 제가 누구랑 붙였는지 기억을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의 새끼는 무조건 3만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낮은 확률로 카푸일 수도 있고 높은 확률로 핫 아잔틱일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다 분양가 3만원이네. 얘들 솔직히 점도 없고 다 이뻐요. 키칼 개념으로 애들이 있는데 다 3만원입니다 얘들은. 2구분이고 아마 높은 확률로 핫 아잔틱일 것 같긴 한데 높은 확률로 핫 아잔틱이라고 핫 아잔틱이라고 분양할 순 없잖아요. 그건 사기꾼인데. 그렇습니다. 다양한 크레들 있고 예민한 것 봐. 이상한 직후라서 얘들이 예민한 이가 많아요. 자 일단 영상은 마쳐보겠습니다. 일로와. 예민한 것 봐. 니가 예민하면 어쩔 건데. 너가 잠깐 도망가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귀엽습니다. 크레들은 아무리 예민하게 부려도 느리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습니다. 알량장은 모든 동물들 2-3일 크레는 3일 개구리 2일에 한 번씩 물청소를 무조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알량장 좀 이번에 크레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파충류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구경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